은혜씨 근데요, 은혜씨 얼굴이 네. 홍콩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얼굴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홍콩의 옛날 귀족 느낌의 얼굴이래요.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한국에선 그렇게 귀티난단 말을 못 들었거든요. 나도 그 말을 안 했어요. 미안해요. 네. 근데 홍콩 오니까? 홍콩은 그런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봐도. 홍콩뿐만 아니라 옷도 네. 오늘 귀족 같아. 그러게요. 후자치 막내딸 파티 가는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너무 예쁘네. 그 왕조연이라는 별명은 언제부터 있었어요? 초등학교 때 네. 6학년 때 네. 애들이 막 닮았다고 하니까 네. 저희 반에 어떤 남자애가 왕조연 네. 팬이었거든요. 네. 걔가 학급회의 시간에 네. 건의사항 할 때 박은혜를 왕조연 닮았다고 하지 말아달라고. 왜 건의사항까지? 왜? 걔는 왕조연 좋아하는데 제가 닮았다니까 기분 나쁘잖아요. 아니다. 걔는 안 닮았다. 네. 그래서 그런 박은혜가 왕조연 쫓아오지도 못한다. 네, 닮았냐 안 닮았냐를 놓고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나왔어요, 다들? 하여튼 그 친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. 왕조연에서 안 예쁜 데만 닮았다고 그랬어요. 근데 닮았다는 얘기 들으면 어때요? 아, 저는 기분 좋죠. 홍콩에 네. 왔는데 네, 네. 왕조연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왕조연 씨한테 하실 말씀 있냐고 막 저한테 인터뷰할 때 막 하는 거예요. 우리도 해줘. 똑같이 질문할게요, 우리도. 네, 왕조연 씨한테 한마디 네. 닮으셨는데. 아, TFC 왕조연. TFC 죄송하다고. TFC 왕조연. 죄송하다고. 근데 요즘에 그 왕조연 씨 살이 많이 쪘어요. 저도 보셨어요? 살 많이 찌거든요. 서서 그러신 거 같아요. 체질이 비슷한 것 같아요.